19장 연습 문제 15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15번은 반지름이 20cm이고 XY 평면에 놓여 있는 원형 도선에 2A의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갑원은 자기 삼각자 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기 삼각자 M은 전류 곱하기 단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문제에서는 전류가 2A. 그 다음에 면적은 20cm에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, 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. 미터로 바꿔주면 0.2 미터의 제곱에 원의 면적을 구해주면,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0.25 암페어 미터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크기가 이렇고 방향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Z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나번은 균일한 자기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0.1 테슬라의 크기로 가했을 때 원형 도선의 자기 위치 에너지와 돌림 힘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우선 돌림 힘을 구해 볼수 있는데, 돌림 힘은 토크는 m의 크로스피입니다. 여기서 이제 크기를 구해 보면 mb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삼각자 모멘트 방향은 Z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이기 때문에 세타가 90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세타가 90도이니까 mb로 쓸수 있고, m은 아까 구했던 거 갑원에서 구한 0.250 암페어미터 제곱이고, b는 0.1 테슬라입니다.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0.025 토크이기 때문에 단위를 뉴턴 미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, 이 자기 위치 에너지는 토크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.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, 여기서 mb 사인 세타 d세타로 하면, 사인 세타 적분해주면 이제 mb는 상수이니까 마이너스 m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세타가 90도니까 이제 자기 에너지는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답원은 나번과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. 대신 이제 자기장을 이제 삼각자 모멘트 방향과 같은 이제 Z 방향으로 이제 가했습니다. 이제 그때는 그때 토크는 아까 나번에서 구한 식 mb 사인 세타인데, 세타가 0이죠. 0이기 때문에 토크는 0입니다. 마찬가지로 나번에서 구한 대로 에너지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mb 코사인 세타에서, 세타 이제 90도니까 마이너스 0.250 페어미터 제곱 하기 테슬라로 쓸 수가 있고,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0.25 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